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와, 와. 아, 고마워요. 어우, 어우, 하신 분. 전생에 돌고래였나. 예, 오늘 비도 오고 참 좋죠? 예. 마음이 꿀꿀했는데, 예.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아, 오늘 일어났는데 온몸에 막 돌덩어리를 매단 것 같아요. 왜 일어나 했더니 밖에 막 비가 내려서.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제 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제 몸이, 진짜 옛날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힘드냐 했는데, 불광사 와서 또 좋은 기운을 잔뜩 듬뿍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 누구를 만난 거다? 예, 부처님을 만난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래서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 대승 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 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대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다. 내가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불자들이, 그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가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불자의 앞에 내가 몸을 놔두어서 진리, 법을 설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웃자간 얘기고.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하지만 열반에 드셔서 완전히 사라지신 게 아니라 법신 상주, 법신, 진리의 몸으로서 상주, 또 상주하니까 저 경상도 상주에 계시나요? 또 항상상 머무를 주, 항상 머무르고 계신다. 깨달음의 몸으로 항상 머무르고 계시며 우리 중생들을 지금도 구제하고 계신다. 그러니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부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업장이 두껍다라고 하셨어요.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업이 두꺼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면 항상 그 자리에 늘 우리 앞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뵐 수가 있다라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질 못하는구나. 스님, 부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 눈이 못 보는 거다. 그러면 또 생뚱맞게, 그럼 안과라도 가야 할런지요.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분위기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수행해야 된다. 내 마음자리가 맑아지면, 내 마음이 환해지면, 내 눈에 업장이, 이 업보가 내 눈에서 사라질 때
바로 진짜 부처님의 몸을 뵐 수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법요집 이거 오늘 법회 소식지 받으셨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불교 설화 중에 또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이시죠. 우리 광덕 큰 스님. 불광사 창건주 큰 스님이신 광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도하라. 불자라면 항상 기도하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도 기도는 열심히 해요.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도 사이비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이비 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올바른 견해를 가진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불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라? 바른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견해로 기도해라.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녀야 한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한다. 법화경에도 말씀하셨고 화엄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만 중생이 어리석어서 눈앞에 계신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여러분 부처님 진짜 실제로 부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약에 봤어요 하면 또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봤대요? 나도 좀 보게. 네, 이제 웃자간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사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자리가 맑아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스님 저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세요 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예? 기도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도 계세요 했더니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무서웠어요. 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이분 갑자기 눈 돌아가서 나 덮치면 어떡하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우리 뭐 의상대사, 원효대사 혹은 진표율사, 자장율사 큰 스님들이 실제로 불보살님을 친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삼국유사나 불교설에 나오잖아요. 그 저는 믿어요. 믿지만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능엄경이나 대승기실론이나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공부하다 보면 마장이 껴가지고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대요. 가짜 부처님을 진짜 부처라고 헛것을 보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모든 게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관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일체, 일체. 유심조. 무엇이 만들었다? 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딱 나타나면 부처님 사인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누구 마음이 만든 거다? 요 마음이 만든 거다.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헛개비 마장에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능엄경이라든가 큰 스님 법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믿지만 저는 믿어요. 하지만 뭐 할 필요는 없다?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옛날 인도의 무차,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아상가,
무착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10년 넘게 수행을 했지만 미륵보살을 만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산을 내려와 길을 걸었다. 그때 길가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아랫부분은 구더기들이 들러붙어서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 어구구구. 그것을 본 무착은 크나큰 연민심이 일어났다. 무엇이 일어났다? 연민심. 이걸 이제 한자로 대비심이라고 해요. 대비심. 여러분, 우리가 자비라는 표현 쓰죠. 자비할 때 자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뭐한다? 사랑한다. 비는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연민심, 슬퍼하다. 그럼 무엇을 슬퍼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이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마음이 어때요?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그 슬픈 마음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구나. 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면 너무나 슬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시기 때문에 불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너무나 슬픔에 빠져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스님, 지옥 중생을 왜 제도해요?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슬퍼서, 저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 어디에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 지옥에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게 연민심, 이게 대비심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비,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자비심, 자비 중에서도 비, 연민심,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그 연민심이야말로 부처가 되는, 성불을 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중생을 향한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별로. 저기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있어요,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비심도 개발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이 자비심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닦으려면 무슨 심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 자비심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 아시겠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산을 내려와 길을 걸었는데 길가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는데 아랫부분은 구더기들이 들러붙어서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것을 본 무착은 크나큰 무슨 심이 일어났다? 연민심. 아이고 불쌍해. 근데 우리는 아이고 불쌍해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불쌍해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훌륭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중에 보면, 우리 불자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말을 못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의 괴로움을 당하면 아이고 불쌍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꼴 좋다, 지가 잘못했을까 저꼴 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또 대답이 없네. 다 그런가 보다. 길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저 불쌍한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는 슬퍼하는 마음,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길에서 막 사람들이 죽었다면
아이고 뭐하러 거길 가서 극거래 당하냐, 뭐 지들 좋다고 거기 가서 사고 당한 거 뭘 원망해, 이런 식으로 말을 툭툭 내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쏘스랗게 놀래가지고 딱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막 야 정말 못된 사람들 많다. 불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연민심, 자비심. 아이고 불쌍하다. 그리고 불쌍하면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한 번 더 해줘라.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해줘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뭐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잘 하실 거라 그렇게 또. 자, 그래서 무착은 크나큰 연민심이 일어났다. 구더기를 치우면 무엇이 죽을 것이고? 구더기가 죽을 것이고, 구더기들을 그냥 놔두면 누가 죽을 것 같았다? 개가 죽을 것 같았다. 그럼 우리 같으면 구더기 막 털어서 구더기 죽건 말고 우리 같으면 개를 살릴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딱 그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야,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민하다가 자기 살을 베어 구더기를 옮기려 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자기 허벅다리 살을 잘랐대요. 허벅다리 살을 잘려가지고 만일 구더기들을 손으로 옮기면 구더기들이 죽을까 염려되어 눈을 감고 부드러운 혀로 그 구더기들을 혀로 핥아가지고 자기가 잘라놓은 그 허벅지 살에 구더기를 옮겼다. 야, 여러분 이거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날까요? 그 여러분도 행여라도 벌써 웃으시네? 그래, 내가 평생 불자로 살았는데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서 내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엉덩이 살 잘라가지고 지나 여기 어디 쓰레기통에서 구더기 찾아서 허벅지 살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 스님들도 이런 거 함부로 흉내내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알겠죠? 이런 거 함부로 흉내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또 구더기 구하다가 또 허벅다리 살 잘라서 올려놓고 하면 안 돼요. 뭐 이제 웃자고 한 농담이지만 근데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때 갑자기 개가 사라지고 뿅 하고 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륵보살이 출현하였다. 와, 이렇게 마무리는 항상 훈훈하게. 미륵보살이 무착에게 말했다. 무착스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늘 너의 앞에 있었지만 너의 업장이 두꺼워서 나를 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이 두꺼워서 나를 못 보고 있었다? 업장이 두꺼워서 나를 못 보고 있었다. 항상 늘 네 옆에 있었다. 항상 늘 너의 눈앞에 내가 있었다. 누가 못 본 거다? 그대가 못 본 거다. 그대의 업장이 두꺼워서 나를 못 본 거다. 근데 그 업장이 한 번에 확 사라지고 그 업장을 꿰뚫고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게 됐어요. 그 업장을 소멸한 그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일으켰기 때문에? 맞아,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큰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엇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나 미륵보살을 보게 된 것이다. 자비심. 하. 평생을 닦아도 이 진짜 자비심 일으키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꼽으라면 달라이라마 큰 스님을 꼽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심하고 비슷한 표현이 보리심이에요. 무슨 심? 그래서 뭐 자비심이나 보리심이나 똑같아요. 근데 자비심은
중생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이 자비심이고요. 그 자비심이 발전해서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근데 그 보리심의 뿌리가 연민이에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구나. 그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리라? 깨달음을 얻으리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에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향한 연민심,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제 연세가 90 넘으셨나요? 못 넘으셨나요? 하여튼 90 안팎이실 거예요. 한 80은 훨씬 넘으셨고요. 법어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보리심이 좀 나옵니다. 이제야 뭐가 좀 나옵니다? 이제야 보리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큰 스님도, 어렸을 때 출가해서 평생을 수행하신 이 큰 스님도, 심지어 전생에서부터 닦았다는 이 큰 스님도, 물론 당신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했더니 이제야 보리심이 좀 나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꾸준히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게으름에 빠지고 아우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나태심이 생길 때, 해태심이 생길 때 꾸준히 닦아야 한다. 달라이라마 같은 큰 스님도 이제야 제가 보리심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꾸준히 닦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우리 꾸준히 닦읍시다. 지금은 그대가 큰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업장, 그 두꺼운 업장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나를 보게 된 것이다. 그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가피가 있습니다. 그 생생한 가피의 이야기를 자 짬을 내서 또 책 광고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광우 스님의 새 책,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요 책에 그 생생하게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이 책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가피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효험이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전혀 부처님의 은혜나 가피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마음과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같이 절에 다니는 신도 도반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뭐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외로 절에 다니다 보면 평생 절에 다니신 노보살님, 불자님들 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분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올바로 기도한다, 엉터리로 기도한다.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볼 때 내 마음의 자비심이
내 자비심이 얼만큼 개발되었는가.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의 힘이 강력해진다고 큰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입이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소원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예,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 10시간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 사옹서원을 발언한 게 훨씬 더 공덕이 크대요. 그만큼 사옹서원의 공덕이 크대요. 그래서 불교는, 따라해보세요, 삼귀로 시작하고 사옹서원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법회도 법회 시작할 때 참불가 뭐로 시작해요? 삼귀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법회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죠?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훨씬 더 공덕이 광대해진대요. 넓고 커진대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무착은, 자 이제 미륵보살을 만났잖아요. 미륵보살에게 직접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에 널리 불법을 펼쳤으니 미륵보살에게 전해받은 가르침이 오늘날의 무슨 사상이다? 유식사상이다. 그래서 유식사상. 그래서 미륵보살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무착이라는 스님과 무착의 아우, 무착의 동생이었던 세친 스님께서 이 유식사상이라는 것을 완성해서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심이 중요하다? 자비심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책을 살 때도 무슨 비로 사라? 자비로 사라. 남한테 사주세요 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라? 자비로 사라. 무슨 심이 중요하니까? 자비심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청화스님께서, 여러분 청화스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가피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청화스님께서 과거에 잠깐 사찰 주지를 맡았을 때 일이다.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일인가 봐요. 모든 살림을 믿고 맡겼던 사무장이 몰래 불전을 빼돌렸다. 아이고, 그 어떡해. 비 오는 날에는 무슨 전? 김치전. 김치전도 아니고 호박전도 아니고 무슨 전을 빼돌렸어요? 불전을 빼돌렸대요. 아유. 여러분,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절집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런 물건이나 재물을 함부로 자기가 가져가고 빼돌리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업보를, 다음 생 다다음 생 무시무시한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이 신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힘들게 번 돈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시주를 올렸는데 우리 스님들도 그걸 수행으로 녹이지 못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 신도들의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저도 19살에 출가해서, 또 제가 그때 얼마나 순진해요. 광우야, 너 쌀을 씻는데 왜 쌀을 바닥에다 떨어뜨리느냐. 아우, 스님 쌀 씻다고 이거 몇 톨 좀 떨어뜨렸어요, 스님. 광우야, 저 쌀 한 톨이 여기까지 오는데
신도들의 피땀으로 피땀으로 신도들이 시주를 올린 건데 저 쌀 한 톨도 저렇게 허투루 낭비하게 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저걸 저 쌀을 몇 배를 갚으면서 소로 태어나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전 또 그때 무서워요 스님, 무서워요 스님, 쌀 한 톨 버렸다고 소로 태어나다니. 스님 더 무서운 거는 제 이름이 또 광우잖아요. 나 어떡해. 그럼 진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면 진짜 미친 소 되는 건가요? 무섭죠? 아,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믿어요. 이 업보를 안 믿어요. 내 살다 살다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이 윤회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번에 백중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윤회가 없으면 여러분들 백중 지낸 거 불광사슴들이 다 여러분 사기친 거예요. 역대 큰 스님들이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낸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사기친 거예요 신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의상대사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들 말씀을 의지하겠어요?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윤회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 말을 믿겠어요? 큰 스님 의상대사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 말씀, 그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죠. 부처님 경전의 말씀.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서 불교 공부하기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지만,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지만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가 또 짙게 깔리듯이 너무나 삿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너무나 그런 삿된 가르침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정한 불자로서 불자의 길을 걸으려면 누구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알겠죠? 죽으나 사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우리 불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광우스님 말도 믿지 말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으세요. 알겠죠? 광우스님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또 저 안 된다니까 기분이 살짝 그 대놓고 또 저기서 대여 해가지고 복 받을 거예요. 예. 아, 또 저 탄다. 자, 그래요. 자, 우짜간 얘기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알겠죠? 불전을 빼돌렸다. 그거 업보가 두꺼워요. 아유 참. 신도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무장은 청화스님 주지스님이 시킨 일이라고 모함하였다. 아이고구구 못됐다 못됐죠. 아우 진짜 막 이런 인간들은 어디다 묻어야 돼요? 대웅전 밑에다 묻어야 돼 아주 그냥.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주지스님이 시킨 일이라고 모함하였다. 청화스님도 경찰서에 소환되었는데 스님은 모두 자기 탓이라고 자신에게 죄를 돌렸다. 청화스님 제자분이 쓰신 책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무장이 친척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무장이 친척이고 그 처자식 있는 거 다 아니까 이 사무장이 감옥에 가면 저 처자식들은 뭐 먹고 사느냐, 단도리를 못한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가서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딱 이 얘기만 하셨대요. 참 자비심이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재판 걸고 변호사 부르고 소송 걸고 할 텐데 다 누구 탓이다? 다 내 탓이요. 그게 자백으로 생각한 거예요 경찰들은. 그렇죠. 경찰들은 스님이 다 내 탓이요 내가 시켰어 라는 말을 안 했대. 그건 거짓말이니까 내가 시켰어 거짓말은 안 하고 누구 탓이다? 내가 진작에 단도리를 못한 다 부덕한 덕이 없는 내 탓입니다 그 뜻에서 내 탓이요 했는데 그걸 자백이다 그렇게 이제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스님은 광주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야 청화스님께서 교도소에도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매일 참선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한스러운 생각이 일어났다. 한 몇 개월 정도 계셨대요, 교도소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벽을 보고 참선을 했는데 마음에 이렇게 한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꼴인가 라는 그런 회한 한스러운 마음이 사무치면서 이게 다 전생의 업연이다, 다 내 업보고 업장이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날부터 관세음보살 기도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깜빵에서 사람들 같이 지내니까 소리내서 염불은 안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최대한 묵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셨대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관세음보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에 계속 온 정신을 집중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마음속으로. 그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들이 스님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다 하나로 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가피 받은 분도 봤고 우리 불광사 광덕스님께서도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엄청난 가피 받은 이야기가 광덕스님 일대기에 자세히 나와요. 광덕스님 같은 그런 스님들께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고 어떤 분은 금강경 독송으로 가피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법화경 사경으로 가피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경 기도에서 가피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서 큰 가피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없는 가피를 받은 그 수백 가지 이야기를 제가 머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짬을 내서 책 광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수백 가지 수많은 가피 이야기들 중에서 또 가장 재미난 이야기들을 어디에 모아놨다?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불광 출판사 저 책에 자세히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실어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결론은 어떤 기도를 하든 핵심은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한문경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일심이 중요해요. 일심. 그 일심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에요. 무슨 심? 일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한스러운 생각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업보임을 비춰보고 업장 소멸을 위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염불을 시작했다.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왜 입으로 소리내지 않았냐면 그 작은 감방에 사람들이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다 집중을 하셨대요.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루 종일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 그런데 엄청 간절하게 하셨나 봐요.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염불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늦은 밤이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짝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염불에 집중했다. 순간 그래서 책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날 딱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가부좌 들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집중하고 있는데 순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삼매에 빠지신 거죠. 어디에? 삼매. 뭔가 마음이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과 마음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무언가에 쑥 몰입되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순간 감옥 천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너무나 맑고 환하고 생생하게 감옥 천장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을 칭견하였다? 관세음보살이 감옥 천장 허공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생생하게 칭견했다.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허공에서 칭견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완전히 저절로 누명을 벗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다. 그때 청화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화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불자님이나 당신 제자분들, 상자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시면서 그때 당신이 확연하게 알았대요.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 불보살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시는데, 아, 누가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항상 우리 앞에 저 허공에 법신상주, 깨달음의 몸으로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당신이 확연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와.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이거 저쪽에서 쓰는 건데, 예, 하여튼 부처님을 믿으면 복이 있어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부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집착할 필요 없고, 결국 누구 마음이 만든 거다?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있고 모든 곳에 항상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무슨 공부? 예, 경전을 많이 보셔라. 부처님 말씀을 많이 보셔라.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단, 불교를 지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무엇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지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불교를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고 지식으로만 다가가니까 부처님 경전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깐냥으로만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윤회가 없다, 업보가 없다. 심지어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것 자체가 원래 없다, 나 그런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불자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불자가 아니라 그 불자 같아요. 싹구라 불자 같은데, 내가 누군지 인터넷 치면 나오는 분인데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내가 참을게요. 깨달음이 없대요. 깨달음 같은 게 없대요. 여러분 금강경 봤죠? 금강경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성인의 네 가지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란 것 자체가 없대요. 나 누군지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린다. 근데 참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막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분이 머리가, 옛날부터 머리가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분이래요. 예? 옛날부터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소문났던 분이었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니까, 결국 경전의 말씀을 다 부정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수없이 경전을 보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경전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로 닦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되, 단 머리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머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으로 다가가지 말고 체험으로, 실천으로, 수행으로 불교를 닦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제가 생생한 게, 제가 염불하여서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직접 전해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체험한 사람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님들께 지식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무엇 해야 됩니다? 수행하고 실천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불광사 왔으니까 존경하옵는 우리 불광사 창건주 광덕큰 스님 짧고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광덕스님께서 실제로 체험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식으로 다가가지 말아라. 이 체험의 세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세계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광덕스님이, 이 광덕스님이 현대 불교 포교계의 한 획을 그으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분이셨는데요. 광덕스님이 절대 평생을 허튼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덕스님이 A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광덕스님께서 젊었을 때 실제로 체험하신 내용이래요. 몸이 지독하게 병고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신묘장구 대달하니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폐결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신묘장구 달하니 기도로 가피 받아가지고 폐결핵도 극복하시고, 수없는 병고나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의 힘, 부처님 가피의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광덕스님이세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광덕스님께서 그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내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기도에만 집중하시려고 저 어디 바닷가 근처에 그 작은 집, 초가집 같은 토굴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밥만 먹고 잠깐 잠만 자고 오직 신묘장구 대달하니만 외우셨대요. 오직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만 그냥 배 허기만 달랠 정도로 밥 조금 드시고, 졸리면 잠 잠깐 주무시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외우시다가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포행을 하면서 걸으면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하염없이 이제 외우셨대요. 오로지 일심. 그때 한참 기도할 때, 여러분 신묘장구 대달하니 기도할 때 한 번 하는데 하면 얼마나 걸려요? 몇 분 정도 걸려요? 예? 40초? 40분이 아니라 40, 엄청 빨리 하는 건데 40초. 내가 제대로 들었나요?
광덕 스님은 한창 집중될 때 1분에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세네 번 한 적이 있었대요. 제가 광덕 스님 좋아해서 광덕 스님 책 여러 권 읽었거든요. 법어집 같은 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주력산매가 된 거예요. 주력산매. 아이 그 정도 했으니까 폐결핵, 다 죽는다고 했던 폐결핵도 나으신 거죠. 하염없이 며칠 몇 날 동안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하는데 톡을 뒤편에 대나무밭이 있었대. 대밭. 그러면 방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다가 너무 졸리면 대밭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걸으면서도 막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셨대요. 그렇게 이제 대밭을 다니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늦은 밤에 이렇게 방에 딱 들어와서 방에 또 그대로 앉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확 이렇게 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둥 자체 효과음이에요. 여기 효과음이 안 나와서 두둥 스님의 신묘장구 다라니 외우고 있는데 방문이 한밤중에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면 이름을 말하고 귀신이면 썩 꺼지거라 전설의 고향이 나오잖아요. 광덕스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모라 탄나따라야야 나모라 끼 문이 열리니까 광덕스님이 놀라서 나모라 나몰라 어떻게 웃자간 얘기예요. 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나모라 탄나따라야야 계속 신묘장구단을 외우셨대. 뭐 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다 이렇게 산매에 빠져 계신데 끼 문이 열리면서 웬 젊은 여자가 싹 들어오더래요. 어머머 어떡해, 스님 혼자 있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어떡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인가? 그 여자가 스님 앉아있는 스님 앞에서 딱 삼배를 올리더래요. 삼배를 올리더니 스님 덕분에 좋은 법문 원 없이 들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좋은 법문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딱 여자가 인사를 하더래요. 삼배를 올리더래요. 그 관덕 스님이 딱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잔데 얼굴색은 좋지가 않았대요. 좋지 않은 얼굴색의 젊은 여자가 다 삼배를 올리고 스님 덕분에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원 없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싹 뒷걸음질치면서 문 밖으로 싹 나가면서 사라라라라 종적이 싹 사라졌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 그것도 아니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인가 드디어 정체를 알았대요. 광덕스님 집주하신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초가집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대밭이 있고 대밭, 그 대밭 너머에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모셨던 신당이 있었대요. 그 신당의 신이 바로 그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대밭을 사이에 두고 광덕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울 때 그 기운이 사방,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염불 한마디 제대로 하면 우주를 진동한다고. 광덕스님이 그 초가집과 톡을 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고 대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울 때 누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신이, 신이, 신당의 신이, 여신이 그걸 다 듣고 드디어 어느 날 이제 광덕스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좋은 법문 들었습니다. 하면서 광덕스님 방에 찾아와서 인사를 올렸다. 이 얘기가 광덕스님 법문에 나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 신들조차 감탄한다는 거예요. 신들조차. 물론 우리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내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지만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해줘야 여러분들도 고래? 겁나 신기하네? 아, 나도 열심히 좀 해야겠다 라는 마음도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재미있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는 양념이에요. 양념.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나 맛있는 양념을 맛봤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소중한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